상반기 네. 결산 저희 마지막 생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현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날씨가 이제 너무 더워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이제 막 음식물 쓰레기를 싱크대에 세워놓을 수가 냄새가 아니, 너무 많이 나지 않아요? 이게 날씨가 너무 더워지니까요. 오. 이제 막 낮만 되면 막 주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예. 뭔가 음식물 처리기 정말 제대로 된 거, 똘똘한 거 쓰고 싶은데 뭐 설치해야 되고 막 이런 부산스러운 거 아닙니다. 네. 그냥 전원 코드 하나만 딱 꽂으시면 되니까 네. 오늘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보셨을 때 얼른 들어오셔야 돼요. 맞습니다. 예. 오늘 혜택이 여러분 기가 막혀요. 자, 어떤 상품인지 여러분께 바로 보여드리면 네. 조금 전에 여러분 이서진 씨 나오는 TV CF 보셨죠? 그거예요. 예. TV CF 속에서 보셨던 동일 상품, 광고 속에서 보셨던 똑같은 바로 그 상품이고요. 이 상품, 네, 백화점에서 보실 수 있는 똑같은 그 프리미엄 스마트 카라.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12개 나라로 수출되는 스마트 카라. 와, 야. 친환경 인증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세계 인류 상품, CCM 인증까지 다 받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좋은 게 그러니까요. 이게 싱크대 설치 이런 게 없어요. 고객님 누가 오실 것도 없어요. 고객님 네. 받으신 다음에 그냥 코드만 꽂아주시면 되고 네. 뭐 렌탈 이런 거 아니니까 네. 바로 조건을 좀 보여드리면 짜잔. 오늘 고객님 진짜 이런 조건은 쉽게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자, 2021년 상반기 결산 마지막 생방송 그렇습니다. 자, 방송에서는 야. 2만 원대 그렇죠. 방송 끝나면 7만 원대 맞아요. 지금 오시면 2만 원대. 네. 자, 우리 남편분들 눈 크게 뜨고 여러분 시청해 주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롯데홈쇼핑에서만 네. 만나보실 수 있어요. 고객님, 롯데 단독 구성입니다. 지금 보시면 락앤락 도시락 투웨이 용기 세트 필터 두 개까지 해서 필터는 총 3개 가져가시는 거고. 네. 그게 공짜 찬스 저희가 5명까지 있었는데 6명째 전원한 거. 오. 그렇죠, 고객님. 거기에 모바일의 적립금 3만 원까지 가져가실 수 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여러분 요거 봐주세요. 상반기 결산 야. 이 혜택은 그렇죠 마지막 자 공짜 찬스 두 분 네. 22분 뒤에 공짜로 네. 이 스마트 카라를 그렇죠 와 뭐가 이렇게 여러분 많아요 상반기 네. 결산 마지막 공짜 찬스 무려 여섯 분 상반기 결산 네. 자 이 혜택은 방송에 와 근데 네. 디자인이 고객님 저는요 아니 왜? 이게 도대체가 이게 음식물 처리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공간도 얼마 차지 안 합니다. 뭐 한 겸 정도.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거 디자인 봤을 때 제빵기인 줄 알았어요. 너무 예쁘죠. 모던 그레이 색상이 정말 너무나 예쁘게 잘 빠진 거예요. 맞아요. 네. 저는 주방에 밥솥 옆에다가 놓고 쓰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 이게 정수기인 줄 알았다고. 또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헤드 자체가 딱 열리니까 네. 음식물 쓰레기 너무나 편하실 거고 예. 안쪽에 쓱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네. 이게 뭐 고민이나 할 게 없어요. 너무나 쓰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면 여러분 설치 이런 게 없어요? 그럼요, 고객님. 이거 뭐 설치 아니에요. 그냥 고객님 전원 코드만 예. 꽂으시면 되는데 딱 집에 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장소. 네. 베란다, 테라스 어디든 전기 코드 꽂을 때만 있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꽂아만 주시면 얘가 알아서 네. 냄새 걱정 없이 내가 또 버리러 나갈 걱정 없이 이제 좀 있으면 장마라고 하는데 장마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네. 싱크대에 원하시면 싱크대에 다용도실에 원하시면 다용도실에 네. 어디든 놓고 바로 쓰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왜 스마트 카라인지 갈게요, 여러분.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고객님, 우리가요, 뭐 요리하다 보면은, 뭐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요리하다 보면은, 이게, 아이고. 와, 이게. 고객님,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물 항상 옆에 있습니다. 아우, 냄새. 요새 뭐 껍질도 깎고 쌓고 막 하는데 중요한 거는, 네. 이렇게 봉투가 있어요. 이거 아마 뭐 리터수별로 다 있으실 겁니다. 2리터, 3리터, 5리터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또 여기서 씻잖아요. 씻다 보면 꼭지 하나 빠지면 이거 여기다 버려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비위생적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만 스테인리스라 그래서 그게 위생이 아닌 거예요. 네. 이거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건데, 아우. 스마트 카라를 함께 하십니다. 아우, 이거 보세요. 네. 이거 보세요. 아우, 사갔어. 완전 사갔어. 이게 고객님, 여기에서 냄새가 와요. 근데 지금이니까 좀 그렇죠? 7월달, 8월달 되면 얼마나 냄새가 나요? 어머머머, 이거 어떻게 이제 막, 아유, 국물 나, 국물 봐요. 이거 어떻게 해? 아우, 냄새. 야, 냄새. 냄새. 뭐 갖다 버리는 거 또, 네. 저는요, 5시 반에 일어나요. 이거 버리려고. 그러니까 고객님, 남편분들은요, 지금 보셨을 때 얼른 하시고, 또 하나 우리 고객님 요리를 하다 보면은, 네. 야채를 사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껍질을 깝니다. 맞아. 뭐 당근뿐이겠어요. 뭐 버섯부터 이런 것까지 다 네. 하면은 깍둑 썰기도 하잖아요. 그럼 네. 이런 음식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이걸 어떻게? 이거 또 다시 나와, 또 나와. 야, 나와. 이거 보세요. 이거 내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거 풀려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객님? 이거를 나중에 승질이 나면요, 이거를 그냥 뜯어요, 그냥 에이. 뜯은 다음에 이거를 집어넣고 이걸 버린단 말이에요. 이 국물 받치는 거 이거 보세요. 아유. 이제 이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러지 마시고, 고객님, 이제는 스마트 카라 예. 현명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님 지금 보시면 우선은요, 이게 너무 편하고 좋은 게 여기 앞쪽에 있어요. 요거만 딱 누르시잖아요. 네. 헤드가 툭.
헤드가 튕 열려요. 그 다음에 예. 이 안에다 오갱님 안쪽에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것뿐이겠습니까? 여기에 오갱님, 아 어제 뭐 시켜 먹었어요. 배달 음식 시원하게 막 쓰셨는데 국물 남았어요. 국물 있는 것도 이 안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아, 잠깐만, 국물은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우리 아이들 음식. 좋아하는 치킨가스, 돈가스, 후라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그냥 안쪽에 그냥 쓱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다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잠깐만, 이거 국물 너무 많은데? 치킨 시켜 먹었어요. 잠깐만. 이거 봐봐. 국물이 그냥 찰랑찰랑 되죠? 예. 찰랑찰랑. 이거 그냥 안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와. 고객님, 이게 안쪽에 넣어주시면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나서 고객님, 뚜껑을 딱 닫으셔요. 그 다음에 고객님, 딱 올려주시고, 여기서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노소 누구나 쓰기 너무나 좋은 게, 네. 전원 버튼만 딱 눌러주시면. 그렇죠. 오.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끝났어요? 고객님, 그 끝난 거죠. 끝났어. 이제 얘가 알아서 해요. 아, 근데 작동이 된 거예요? 안쪽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고객님? 위쪽에서 한번 보세요. 와! 얘가 돌아갑니다. 오. 지금 이게 돌아가면서 이 안쪽에서 히팅되고 건조되고 맷돌 분쇄 방식으로 쫙 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객님 이게요 83%가 쫙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거 특허받은 네.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특허받은 기술로 맷돌 방식으로 분쇄, 네. 건조. 그렇죠. 그러면 시끄럽지 않을까요? 고객님 지금 돌아가는 거 보셨죠? 소리 한번 들려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지금 마이크 두 개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일하고 있었어요. 고객님 안쪽에 돌아가고 있어요. 너무 그러니까 신기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어떻게 보면 네. 음식물 처리기 여기 안에 들어간 게 고객님 BLDC 모터입니다. 그러니까 BLDC 모터라는 게 막 고급의 뭐 블렌더나 막 날아다니는 드론 있죠? 예. 거기에 쓰이는 모터예요. 우와. 힘이 강력하면서도 뭐라 그럴까 조용하니까 이게 고객님 이게 26dB입니다. 네. 보통 도서관이 40dB거든요. 아. 그러면 얼마나 조용하냐고. 그러니까. 그렇죠 고객님. 네. 이렇게 자, 하시면 돼요. 고객님 네. 여기다가 분명히 육수에다가 여러 가지 네. 음식물 쓰레기 다 넣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보시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네. 원래 스모크 딱 넣으세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딱 돌려주신 다음에 뚜껑을 딱 헤드를 퉁 열잖아요. 와. 이렇게 나와요. 아니, 이게 너무 83%가 쫙 없어지니까, 쫙 네. 빠지니까, 이거 뚜껑 닫을게요, 고객님. 네. 뚜껑 딱 닫고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이는 보세요. 안쪽에다 쏟아보면은요. 우와! 이만큼. 요만큼 나오죠, 이만큼. 아니 아까 우리 좀 전에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육수까지 다 넣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그렇죠. 심지어 이거마저도 세균 99.9% 살균 테스트 좋네요. 완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넣고 그때그때마다마다 네. 그렇죠.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버리기만 하세요. 네. 계속 버리시기만 하다가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 스마트 보관 기능이 있어요. 근데 고객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족이 한 명이어도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두 명, 세 명, 네 명.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양이 네. 훨씬 많아져요. 맞아요. 근데 고객님 이런 여러 가지 냄새도 걱정되실 거 아니에요. 네. 저희 보시면 뒤쪽에 이 필터가 있습니다. 네. 필터를 보시면 고객님 이렇게 돼 있어요. 오. 냄새 걱정. 대용량이네. 이거를 전화해서 갖다 주세요. 이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오시면 여기다 딱 끼시고 뚜껑만 딱 닫아주시면 되니까. 와. 얼마나 편해요?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오시면 택배 받아서 전기코드만 꽂으면 되고. 예. 냄새 난다 그러면 필터만 갈아주시면 돼요. 야. 이렇게 신통방통한 게 어디냐. 이 필터를 여러분 예. 저희가 9개월치를 드려요. 맞아요. 필터도 무려 9개월치. 예. 여러분 방송에서는 한 달에 2만원대 방송 끝나면 7만원대. 그렇죠. 지금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요. 예. 자 공짜 찬스 저희 15분 뒤에 두 분 또 추첨 들어갑니다. 고객님 이게요. 이거 한번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 냄새 너무 나죠. 이게 좀 뭐 예. 냄새도 냄새지만 여기서 뭐가 오르는지 몰라요. 요즘같이 위생 살균 이런 게 중요한 시기에. 그렇죠. 네. 근데 고객님 보시면 이게 양이, 양도 양이지만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물이 차 사갔어요. 완전 사갔어요. 사갔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근데 이게 지금 찰랑찰랑 되는 거 보이세요? 야, 이게 정말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막 미끄덩미끄덩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가 열나. 막. 그렇죠? 예. 근데 고객님 좀 보세요. 요렇게. 아니, 83%가 이렇게 착 감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을 넣으면은 17만 남는 거죠? 요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정말 낙엽 부스러기처럼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를 내가 냄새 걱정, 갖다 버릴 걱정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니까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이만했던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남편분들이 정말 환호하실 거예요. 환호. 아니 이거 같은 경우에 종량제 봉투를 여러분 네. 몇 개를 쓰셔야 돼요. 뭐 대여섯 개 쓰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스마트카라 버리기만 하시면 네. 음식물 쓰레기 양을 83% 감량.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카라 한 대 드려놓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설치 이런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맞아요. 그냥 딱 받으시면 네. 코드
꽂고 바로 쓰시면 되는데. 네. 자, 2021년 상반기. 아. 야, 오늘 특집전 진짜 시청하시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방송에서는 2만 원대. 그렇죠. 방송 끝나면 얼마인지 아세요? 방송 끝나면 7만 원대. 7만 원대. 네. 우리 남편분들 뭐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빨리 오세요. 그렇죠. 방송에서 2만 원대, 방송 끝나면 7만 원대. 네. 롯데홈쇼핑에서만 단독입니다. 고객님. 네. 롯데홈쇼핑의 단독 구성이니까 딴 데 눈 돌리지 마시고 망해나 도시락 투의 용기 세트 필터 두 개 하면 필터가 몇 개라고요? 총 3개. 9개월치. 여기에 공짜 찬스 6분에 네. 모바일에 적립금 3만 원까지. 이거 현금하고 똑같아요. 롯데홈쇼핑에서. 얼마나 좋고 좋아요.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방송에서 2만 원대, 방송 끝나면 7만 원대. 그렇죠. 시간 지금 14분에서 13분대로 줄고 있고요. 예. 슈퍼 위켄 적립금 3만 원까지 롯데홈쇼핑에서만 여러분 이 혜택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예. 가격이에요. 그렇죠. 우리 남편분들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 뭐 엘리베이터 타면 와 거기에 벽보 붙어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릴 때 국물 네, 조심하시라고. 조심하시라고. 자, 방송에서 2만 원대, 방송 끝나면 7만 원대. 네. 2000 올해 상반기 결산 마지막 생방송 역대 최다 공짜 찬스 13분대 저희 추첨 들어갈 거고요. 싱크대 설치, 기사 방문, 렌탈 약정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네, 선택하시고 음식물 쓰레기 이제 영원히 안녕 할 수 있는 방법 스마트카라로 해답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상반기 결산 마지막 생방송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